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예쁜 카네이션 만들어 볼게요. 빨간색 색종이를 작은 색종이 4장으로 오려줄 거예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한번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. 접은 색종이 모두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면 작은 색종이 4장이 됩니다. 오린 색종이 빨간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.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.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.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양쪽에 접은 세모를 펼칠게요. 뒤집어주세요. 색종이 선이 볼록볼록 튀어나왔어요. 이 비스듬한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줄 거예요. 비스듬한 선을 꼬집듯이 잡아준 후 가운데 선에 맞춰줍니다. 반대쪽 비스듬한 선도 꼬집듯이 잡아주고 가운데에 접은 선에 맞춰주세요. 오른쪽에 세모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접어줄게요. 이때 뒤쪽으로 색종이가 살짝 보이게 접어주세요. 왼쪽 색종이 선이 이 앞쪽에 있는 세모 색종이 선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꽃잎 한개 완성이에요. 같은 방법으로 4개 만들어주세요. 초록색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. 연결해 볼게요. 이 뒤쪽으로 보이는 세모 부분에 풀칠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꽃잎을 이렇게 껴 넣어주세요. 이때 앞쪽에 있는 세모가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딱 맞추어서 붙여주세요. 뒤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. 다시 두 번째 꽃잎 이 뒤쪽에 있는 세모에 풀칠하고 세 번째 꽃잎을 이렇게 껴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. 앞쪽에 있는 세모들 맞춰서 붙여주세요. 다시 또이 뒤쪽으로 풀칠하고 마지막 네 번째 꽃잎을 붙여주세요. 초록색 꽃받침도 붙여볼게요. 앞에 접은 이 세모 두 개를 펼친 후에 이 위쪽에 보이는 작은 세모에 풀칠하고 만들어 두었던 꽃송이를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. 다시 앞쪽에 있는 이 초록색 세모에 위쪽으로 풀칠하고 원래 접었던 방법대로 접어줍니다. 짠! 예쁜 카네이션 완성입니다.